변소방. 변소방은 누구지? 변희봉 선생님? 설마 변희봉 선생님? 뿅. 아휴. 어머니 빨리 오세요. 네. 마음을 알고 싶어요.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니까 기분도 설레이고 너무 좋네요. 너무 좋네요. 솔직하게 뭐 좋진 않아요. 왜냐면 사이가 좀 어색하니까. 장모님하고 처음으로 간 여행이어서 아 좀 이게 느낌이 이게 좀 설레기도 하면서. 아 너 피곤해 보이는 거 아니야? 아, 출발하기 전인데 좀 피곤하네. 그 저 성악가 장모, 그이는 세련되고 목소리도 깨끗해 목소리고 그 인상들이 좋잖아요. 부부가? 네. 그 사위 인상 좋더라고. 네, 손준호 씨도 괜찮아요. 자기야 할 때도 나 걔만 쳐다봤어. 잘생겼잖아. 잘생겼어. 엄마 춥지는 않으세요? 아, 추웠어. 네. 아, 아까 너무 덥더라 집에서. 저 침 가지고 내려. 진짜 불편했어. 왜 엄마? 화장해서 내가 주사할 때 딸 덕분, 사회 덕분, 두 내외 덕분에 내가 늙은 막에게 무슨 호강이 돼? 그 연예인을 보지를 않나? 아,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이런 기회도 있는 거고 혹시 알아요? 90대면 또 더 재밌는 일 있을지? 아이 그 건강 모른다니까요.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기실하니까 자기 장모님 같은 분부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친구도 바꾸셔야 돼요.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지.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나도 같이 못하는 거야. 그러지 말고 새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사람, 여기를 저기를 갈 수 있는 사람. 우리 엄마도 다니는 거 좀 좋아하시니까 사돈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낫잖아요. 놀러 갑시다 그래갖고 손잡고 놀러 갔다 오면 되지. 그 사돈은 좀 어려워 내가. 그러니까 어려워도 남보다는 낫다는 거예요. 티격태격 하더라도 눈치는 좀 보이더라도 가서 아들 욕, 딸 욕, 사위 욕, 뭐 며느리 욕 하면서 하다가 또 눈치 살살 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면 되지. 그 맨날 집에 앉아갖고 뭐 뭔 재미가 있어요. 올드보이가 뭐야? 보이도야 이거. 많이 이게 계속 근간데 확확확 가는. 어? 어. 장모님이랑 여행 가고 있어. 어, 형도나. 너는 장모님하고 여행 안 가냐? 장모님하고 여행 가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? 얼마나 즐거울까?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할까? 강화도 얼마나 좋을까? 얼마나 행복할까 싶다. 야 너도 나 지금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같이 오자. 얼마나 행복할까? 얼마나 장모님 한번 인사 한번 드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현동 씨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또 사진을 봐서 어머님 행복하시죠? 예, 예. 약간 톤이 좀 어두우시네요. 아, 그렇죠. 어머님 솔직히 저랑 통화하는 게 너무 편하시죠? 네. 아, 어머님 목소리 밝고. 우리 사이가 질투하나 봐요. 야, 쟤 너랑 통화할 때 어머니 톤이 제일 좋았다. 응? 아, 내가 통화해볼게. 나는 옛날에 이분 팬이어서 우리 변소방도 팬이고